난 아우르 팬이. 차요태가 뭐지? 이게. 아, 저거 맞네. 그거 어떻게 써? 영지버섯. 어떻게 써? 영지버섯. 아, 그건 영지버섯. 그 얼마예요? 두 개밖에 안 돼. 아니, 가격은 그냥 제가 딴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아. 예. 저기 영지 맞네. 그때 우리 딴 거 똑같으네. 맞아요. 영지예요. 자연산 영지.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엉강이 한번 찍어서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예. 저희도 저번에 땄는데 요구만한 거 땄거든요. 예, 영지. 근데 버섯 이름을 몰라 가지고 자연산 영지 사진 찍어야 돼. 영지 버섯. 아, 이게 자연산 영지구나. 예? 아니, 모르시지. 저는 담주. 네, 저기서 봤어요. 저 담주 일상 탈출이에요. 응? 담주 일상 탈출. 담주? 담주 아줌매 채널. 경선 아줌매 채널. 아, 저 구독하니까 저도 좀 해주세요. 담주 무슨 일상 거죠? 담주 일상 탈출. 아, 그래요? 예예예. 예, 예. 아. 한번 쳐보세요. 저도 여기서. 이거. 저 그리고 여쭤볼 거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이거 그거잖아. 네. 저 이제 그거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신청을 못해요. 아, 신청할 줄 몰라요. 시간 되셨어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됐거든요? 네. 오, 축하드려요. 사전 시간 대기가 엄청 힘든데. 아, 두 번을 많았어요. 한 번은 많았어요. 아, 이분 말씀하시는구나. 정선 아지매? 아, 여기시구나. 아니, 여기서. 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여기는 모든 걸 다 산에서 직접 채취하신대요. 나물이고 뭐고 다. 정선 아지매 채널. 아, 여기 정선 아지매 써있네. 여기 정선 아지매 채널 많이 이용해주세요. 많이 받았습니까? 네. 그럼 지금 구독자 몇 분 정도 되세요? 지금 3,000명 넘었어요. 이제 6개월 조금 넘었어요. 아, 축하드려요. 근데 되셨구나. 이거 되게 사전 시간 채우기 힘들어요. 저도 해봤지만. 지금 500? 충분히 되셨네. 그 자녀분들 없어요? 아, 있어요. 자녀분들한테. 그런데, 아니, 서울에서 갖고 못 해. 고맙습니다. 거기서 하나 아이디랑 만들어서 직접 해주면 되는데. 아이디는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자녀분들한테. 컴퓨터를 신청을 하면 돼. 자녀분들한테. 아, 그래요? 예. 네, 저도 그래서 예, 그 컴퓨터로 어머님은 언니가 뭐라고? 담주 쳐보세요. 담주 여기 나오죠? 아 이거 네, 저는 지금 한 3만 7천 됐고요. 어제 그래요? 엄청 네. 많네. 어제 3만 저도 작년 되셨어? 아니요, 작년 10월 1일부터 했어요. 근데 그리고 엄청, 지금 아이고 지금 한 1,400 정도 됐거든요. 여기 보자. 10월 1일 날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어머, 정말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어요. 올 3월 달에 돼가지고. 그래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는데 3만 얼마인데도 그 시간이 안 됐었구나. 아니지. 그때는 지금 이제 3만 7천이고 시간은 이제 3월 달에 돼서 그때 이제 계약 체결된 거예요. 정선 아침에 이제 1,000명 이상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시간이 아 저거 보시면 돼. 아니 이거를 봐야 돼. 응, 여기 스튜디오 들어가서 4,500. 오, 되셨네. 그러니까 됐어요. 여기 시청률 딱 보면. 근데 제가 할 줄을 몰라. 아. 신청하기 이거 해가지고 아니야 여기를 뭐를 눌러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자녀분 컴퓨터 잘 하시는 분 있으신 분한테 네. 아이디를 알려주시면 거기서 컴퓨터로 직접 해주면 돼요. 그 신청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제가 이거를 휴대폰은 잘 안 돼서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장난 아니네. 네? 그거가 지금 3만 7천. 이거 별로 안 돼. 이거는 제외수는 네. 네. 얼마 안 돼. 아유, 이거 장사하시면서 바쁘시지. 어디지? 예, 예. 어우, 많으신 거예요? 24만이면. 일단. 낮에는 야가. 저녁에 오셔야 되겠다. 저녁에 신랑하고 영월 드라이브 한번 오면은 네. 우리 딸이 이거 전문이요. 우리 거 다 해. 그래요? 딸이 저녁에 네, 장사를 해. 컴퓨터를 무슨 장사를 해요? 뭐 그냥 저 맥주도 팔고 뭐 우리 딸이 있어.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가 나면은 하면은 이제 됐으면 이제 수입 창출되면 돈 나와. 예. 네. 이거 달 얼마 빨리 되셨네. 그죠? 되게 빠르신 거예요. 됐어, 아, 빠르신 거예요. 이거 엄청 빠르신 거예요. 1년에 4,000시간이잖아요. 여기 서 있어 봐. 아, 그래요? 예, 네, 1년에 4,000시간 해야 되는데 반밖에 안 걸렸잖아요, 지금. 아이고, 축하드려요. 뭐. 축하드려요. 가수리.
언니 나 안 봤었어요? 거기 네? 언니 신성현 씨네 집이라 맨날 얘기를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나 저는 집이 성남이거든요. 어디요? 성남. 여기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성남인데 이제 주말에 성남. 공부하러 와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주말에 서해 배우셔? 네, 네 서해. 같이. 그래요. 네. 성남에서 어찌 네. 알고?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네. 자주 오면 들리잖아. 네. 그래서 맨날 다 끌던다 하고 했는데 누가 당신들 거 와서 껄떡대지 마라 그 여자 안 넘어가 이런 거예요. 누구예요? 그거는 네. 그냥 그 저기야 그 저기 다는 사람들 네. 아, 학생 댓글 장난하는 거. 아 맞아요. 악플러들 많더라고요. 신라이 또 그렇구나. 네. 저희 신라고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동안 안 왔어 홍대기실에서. 이게 전문주와 물어봤잖니 그래가지고. 이게 초장님 영지 맞아요. 그때 우리 딴 거 우리 저기 저기 성냥산 갔다가 우리도 땄거든요 이거를. 성남사요? 성남사를. 예. 성남사가 언제 저 부산? 아니 성남 경기도 성남 경기도 성남에서 성남. 이제 주말이면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워요. 이제 당신이 사모님이셔? 아니 우리 저기 서해 배우는. 그래가지고 뭐지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 이제 하라고 했는데 거짓말로 했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언니 장난이다. 천사비 조회수 천사백이네. 천사백만. 저 쇼츠 하나가 호중이께 260몇 개. 268만. 268만 아니 쇼츠 하나. 뭐를 그래. 한번 보셔요. 정선까지네. 네. 저 정선. 저희 응원해 주세요.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정선 아지매 감지상 달주 응원해 주세요. 정선 아지매 구독 좋아요 좀 부탁 좀 드리고 산물 팔아요. 사루에 뭐 항상. 아 여기 자리 그리고 자리 참 좋으시네. 약초꾼인데. 네, 아 약초꾼. 네, 사료 직접 가서 버섯도 나오고. 버섯도 직접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아 그럼 이걸 얼마나치예요 저게? 2만 원인데 이제 없어요. 뒤에요 올해는. 아 올해는 무릎꼬배. 저거는 키우지 못하죠. 다 자연산이죠. 쌀이 버섯은. 아줌마가 사내가 직접 무릎꼬배 팔뚝으로 써서 이거 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여기 팔 좀 보세요. 막 아이고, 다 벌레 물리고 막 얼추고 덮이고 다. 산삼도 제쳐. 이런 거 다 제가 해온 거예요. 아 그걸요? 아 이게 뭐죠? 가지나무살이 이거는. 저, 아, 이게? 가지, 더부사리?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말고. 이거는 뭐예요? 가지 더부사리는요, 네. 변비에 좋고, 네. 그리고 그 뭐지? 발기부진에 좋고, 남자분들. 아,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아, 남자한테 좋은 거예요? 여자는? 아니, 여자분한테는 변비. 아, 그건 얼마예요? 뭐 이야기를. 예? 네? 아니, 저건 얼마예요? 이야기를 듣고 이래. 아, 여자한테 좋은 거래. 나도 필요해. 이게 얼만데요? 이런 건? 이거요? 네. 만 원. 어. 이거 그럼 어떻게 해서 먹어요? 이거는 그냥 물 끓여 드시면 돼. 아 차처럼? 2리터에 네. 20-30g 해가지고 언니 네. 이렇게 한번 끓이고 이 정도면 얼마나 먹을 수 있어? 오래 먹지. 그러면 이거 저 하나 주세요. 왜냐면 나 변비가 심해. 대박집으로 와. 예, 예, 일단 가보고 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예, 일단 자리 잡아놓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건강하세요. 요거 버섯은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아 이거는요 이제 예. 말린 거라서 예. 이거를 2리터에 요 제품을 20-30g 넣고 예. 감초 있으면 감초 넣으면 좋아요. 감초 섞어서 예. 끓여서 감초는 예. 한 조각 넣어도 되고 반 조각 넣어도 되고 예. 그래서 이거를 재탕을 해갖고 아, 재탕해도 돼요? 우러날 때까지. 예. 그러면 한참 먹겠네요 이거 한번 드면. 예. 아 좋아요. 물도 예. 많이 우러나요. 아 이게 그리고 변비에 좋고 예. 발기부진에 좋고 아, 그리고 그럼... 이제 여성분들 아기 못 나시는 분 있죠. 아 예예예. 불임에도 좋고. 아 불임에도 좋고요. 네네. 그럼 이게 여성 여자 남자 다 좋은 거네요 이 네네네. 버섯이. 아 천연 비약을라. 아 이거를 그리고... 직접 채취하신 거라고요? 네 직접 채취한 거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자생을 하냐면요 예. 다래덩굴 있죠. 다래덩굴 같은 거 나무 뿌리. 그런 밑에 보면은 예, 예. 한 이게 5월 달부터 한 7월 달까지 예. 5월 말. 아 채취 기간도 짧으네요. 예. 아무 때나 못하네. 그 낙엽을요 뒤지면은 예, 예. 이게 나오고 나중에는 예. 꽃이 피면은 얘네들 지면으로 나오면 그때는 표가 나요. 아 예, 금방 예. 찾을 수가 있는데 예. 저기 꽃이 안 피면은 낙엽을 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예. 그러면 찾을 수가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응지, 알고 가시는 거예요? 응지로 가야 돼요. 아, 아. 양지가 아니라 응지 쪽으로. 꽃필 때 장소 찾아놨다가
이거 항상 구멍짝인 화면이 있어요. 아, 아, 그러시구나. 특히 이제 다래덩굴이 있어야 됩니다. 다래덩굴에서 자라는 거라고요? 네, 다래덩굴이란 나무뿔인데 주로 다래덩굴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음식 해먹을 지는 않고 차 끓여 먹는 정도인 거죠? 저기 음식이 아니고요. 예. 요거는 생식이 가능한데 생식일 때는 요거를 센 거 그거를 한 10개 정도 아니면은 작게 10개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요구르트나 우유 둘 중에 하나 갈아서 같이요. 예. 그리고 이제 과일 있죠? 네네. 과일 반쪽 반가워. 끓여 아니야, 그지? 믹서에다가 갈아서는 생식으로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게 버섯 이름이 가지 더부살이래요. 이게 달의 덩굴에 더부살이 하는 버섯인가 봐요. 밑에 예. 땅, 아주 오, 땅에. 오늘 여기 정선 아줌마님한테 와서 귀한 버섯 제가 사갑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밖에. 아니에요, 많아요. 아무튼 많이 있어요. 저 채취가 하겠는데요. 난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얼른 샀어. 다 떨어질까 봐. 많이 있어요. 제가 구강자리가 많아요. 예. 그 정선 부근에서 산에서 사시는 저희 바로 집 뒤에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희 저기 그 석곡이에요. 석곡이면 어디쯤 얘기하면? 아, 화면. 그 화면이면은 예. 바로 예. 집 뒤에가 산이에요. 아.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구강자리가 거기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사장님밖에 모르시는 자리네 거기는. 네네. 그죠? 네네. 이거 귀한 버섯 사갑니다. 여기 혹시 소박하니 괜찮아요. 예.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여기 정선 아지매님 가게 와서 이 버섯 사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파세요. 대박 나세요. 네. 네. 예, 오늘 만나 뵈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반갑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